안녕하세요. 충진의 대표 김건수입니다. 주말 행복하게 보내세요. 오늘은 진복이, 파랑이, 태백입니다. 운동하러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좀푹 자느라고 피곤해서 이제야 애들 견사관리 끝내고 마지막 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애견인 여러분들이 개를 좋은 개를 찾으시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좋은데 싼 거를 만날 거라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치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뭐 어느 분이 뭐 예를 들어서 개를 뭐 무료로 준다. 이거 왜 무료로 주겠습니까? 뭐 100만 원씩 하면은 10마리면은 1000만 원인데 그 사람이 뭐 사료값을 누가 후원해서 돈이 남아 도는 것도 아니고. 저도 얼마 전에 국가 유공자분 제가 선배님께 개를 한 마리 드렸지만은 그게 아주 좋으면은 뭐 그걸 드렸겠습니까? 이제 제가 드려도 이분이 가지고 있어도 그만한 가치가 있겠다.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기 때문에 합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저는 드렸습니다. 제가 한 50만 원 정도 하는 개를 무료로 기증하고 왔습니다. 저도 저렴하게 뭐 50만 원짜리 나오고 더 저렴한 거 30만 원은 제가 열통서를 안 내드리고 그냥 무료로 이렇게 드린다, 사료값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좀 분양이 시기가 지났는데 이게 조금 제가 가지고 있기가 그렇다. 그런 거는 제가 혈통서를 발급 안 하고, 제가 30만 원 또 무료로 이렇게 드립니다. 무료로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개를 200만 원, 300만 원 받고, 예를 들어서 개를 드렸다고 하면은, 분명히 2년, 3년이 지난다면은, 그분은 그 차이를 분명히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개를 20마리를 종견, 종비견 키우고 있지만은 지금도 어느 순간에 아주 좋은 게 나오면은 가지고 있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그 개를 가질 뭐 자격이 드시는 분은 제가 개를 드립니다. 그러나 뭐 그런 분이 안 나타나면은 당연히 제가 키웁니다. 또그 개가 뭐 1년, 2년 지나면은 또그 개를 달라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자기네 단계를 정확히 평가를 하고 그 단계에 맞춰서 개를 분양을 합니다. 네, 여러분 애견인 분들께서 알아야 될 것이 어떤 개나 단점과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황호 2세 진보기. 이제 기가 한쪽 기는 쓰고 한쪽 기는 쓰고 있습니다. 이제 화랑이는 빛나하고 80년의 탑구 작견인데 아주 두툼하고 좋습니다. 우리 그 태백이 어렸을 때 체형, 모질, 안세, 귀모양 이런 거하고 많이 닮은 이 화랑입니다. 자, 가장 좋은 개는 성품이 좋고 외형도 좋은 개입니다. 그러나 외형은 좋은데 성품이 따라주지 못하는 게 좀 겁이 많거나 사람을 꺼리는 게 이런 게는 좋지 않습니다. 진돗개는 충성심, 뭐 청결성, 기습성, 사냥성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충성심이 중요합니다. 네, 그 이유 때문에, 그 품성 때문에 진돗개를 키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